안녕하세요. 한림예고 실용음악과 국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태환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고 난 후라 어떤 포즈를 취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아마 일반적인 걸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시 찍는다면은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상징하는 저희 핸드사인을 하고 싶습니다. 수빈이 형도 그렇고 연준이 형도 그렇고 저를 중학교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대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되게 많이 축하해줬고, 졸업식 날 멤버들 다 같이 그냥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드디어 졸업, 샵 안녕 내 학창시절. 아니 너무 감사하죠. 걸어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저희 팬 커뮤니티에다가 사진을 올렸었는데 신기합니다. 아직도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하복은 범규 형이 뭔가 그 시원한 느낌이 청량에서 잘 나오는 것 같고, 동북은 우리 휴닝이가 아무래도 핏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최애 파트요? 아, 저희 노래 너무 좋은 게 많아갖고 다 너무 좋지만은 자부심을 갖고 시작하는 거는 저희 데뷔곡 어느 날 머리 보이리 자랐다 시작할 때 제가 서밍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도 뭔가 그 벅차는 느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신기한 게 1학년 때는 범규 형이 제일 잘 일어났었고, 2학년 때는 제가 제일 잘 일어났었고, 지금 3학년 때는 휴닝이 제일 잘 일어난 것 같아요. 비타민 섭취를 꼭 하고 나갑니다. 범규 형이랑 처음 갔을 때 범규 형이 저한테 탄산 음료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겨울인데도 빙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딸기 빙수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커버를 해도 너무 사실 훌륭한 곡들이 많으니까 뭘 해도 되게 기대가 되고 부담도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커버를 준비할 때 재밌다는 감정이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했던 것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가요대 축제에서 커버했던 눈 안 너무 예뻐가 제일 전 기억에 남거든요. 진짜 되게 행복해 하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눈은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둬, 흔들리는 그녀의 맘 사실 알고 있어. 할리갈리요? 저희 연준이 형이랑 수빈이 형도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제일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고 휴닝이, 범규 형 다 잘해요. 아 근데 휴닝이는 약간 편법을 쓰긴 하는데 다 같이 만났을 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요리학이요. 제가 그동안 배달 음식을 되게 많이 시켜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제일 높은 등급인데, 근데 진짜 안 시켜 먹어본 게 없어갖고 이제는 슬슬 물릴 때가 됐더라고요. 뭔가 나중 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올해에는 좀 본가 좀 자주 들리면서 이렇게 요리를 배워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이자 알림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10기 범규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 아마 저희 활동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하고 되게 피곤한 상태로 자면서 되게 비몽사몽한 상태로 찍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포즈로 찍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만약에 다시 찍게 된다면은 좀 그 전날부터 컨디션 관리도 좀 하고 좀 다시 예쁘게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아트 저기 좀 올라가면은 떡볶이 집이 하나 있는데 친구들이랑 학교 갔다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멤버들이랑 가서 떡볶이도 원하는 맛으로 넣어서 먹고 그런 추억을 회상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완벽히 졸업은 한 상태가 아니라서 어떤 축하는 받진 않았는데 저희가 졸업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놀라워하는 것 같긴 해. 행복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을 쉬고 학교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교복과 학교라서 정말 입학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휴닝이가 되게 후반에 전학을 와가지고 어떤 추억을 쌓을 기회가 많이 없긴 했는데, 처음에 와서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태연이랑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뭐 좀 일찍 나와야 하는 날이면 일부러 좀 더 일찍 나와서 앞에 카페에 가서 뭐 핫도그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아니면 못 잔 잠 조금 보충하고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버스 놓쳐서 뭐 종점까지 갔다가 오고 막 그런 기억 되게 많거든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데 사실 최근에 매점을 간 적이 없어서 그 궁금한 건 있거든요. 피자빵 쉬는 시간에 매점 내려가면은 그 음식 냄새로 완전 풍겼었는데 궁금하긴 해요. 그 피자빵 전 개인적으로 그 신 젤리랑 달달한 사과주스의 조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보라트 짜장굴이랑 그 총각김치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아메리카노 1리터짜리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 완전 그냥 보틀로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마시면서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감사합니다. 땡큐. 사실 제가 지금 본가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긴 한데 그 친구 되게 정이 없어서 애교도 없고 주인도 몰라보고 밥만 주면 다 주인이고. 최근에 제가 골든리트리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꼭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랑 같이 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나중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그 친구들이 외로운 거는 또 제 잘못도 있고 그런 거니까. 모아분들 이 유튜브 댓글에 추천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10기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휴닝카입니다. 그때 나온 포즈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포즈였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장난치고 싶어서 뭔가 과한 포즈 할 때도 있는데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했던 포즈가 딱 좋았던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만둣국이 생각나네요. 그냥 한 살 이렇게 나이를 먹을 때마다 항상 만둣국을 먹어와서 그런지 만둣국을 먹고 싶네요. 축하해준다고 했죠. 벌써 야 너희 벌써 성인이구나 징그럽다. 세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수빈이 형이랑 연준이 형도 되게 막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희 만난 게 15살 때 저희를 처음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큰 게 신기하다고. 그땐 되게 크길 바랬는데 막상 이렇게 20살이 되니까 그때가 많이 그립다고 그냥 지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3년 순삭 너희도 곧 졸업할 거야. 그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때가 아마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그 활동곡 할 때여서 머리가 되게 길고 헤드셋을 써가지고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반가웠어요. 또 그때 범경이랑 또 같은 반이어가지고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가 봐요. 범경도 제가 전화가 온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너무 잘 반겨주어서 저도 재밌게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선 황혼이라는 곡을 왕곡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타 연주한 게 몇 곡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연습하면서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드럼, 피아노, 기타 다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피아노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피아노를 조금씩 치고 있기 때문에 일렉기타나 베이스 이런 걸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먼저 따고 싶고요. 여기 숙소랑 본집을 일단 왕복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능한지. 성공하면 이제 먼저 한강으로 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한강 라면이 또 유명하잖아요. 라면도 먹고. 저는 휴닝 기적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별명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막방 기념으로 제가 마술봉을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 게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주머니에 꺼내면서 이제 꼬이게 돼가지고 막 뒤적뒤적거려가지고 모아분들이 보면서 휴닝 기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의 제 브릿지 파트. 저 밤은 네가 사라지기 전 어제 속에 널 눈에 담아. 전 이런 보드게임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근데 좀 쉬울 거예요. 제가 아마 멤버들을 다 이길 거라 좀 멤버들이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실력을 좀 키우고 저한테 도전하는 걸로. 에콩. First of all,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our members and all of the high school seniors. And there are lots of good memories in this school, and I'm so sad that we have to leave here. However, we are now adults, and we will become much more mature. And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his school, and I hope I can visit here again. And my 2021 goal is having a concert with our MOA. And la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lways, and I hope we can achieve our goal. Love you, MOA.